장점이라면 우선 승차감. 아, 승차감 예, 나아요? 승차감이 뭐 차이가 카운티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되게 많이 납니다. 현대에 있는 분들이 보면은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죽일 놈이죠. 네. 차 길이가 카운티보다는 조금 더 길어요. 과감하게 그냥 장을 큼직하게 집어넣었어요. 네, 그 정도네요. 5cm 정도가만큼 넓어진 거죠. 완전 달라지는데? 네. 여기가 어디죠? 나의 집입니다. 나의 집입니까? 색상 특이한데요? 예. 이거 화이트랑 블루? 예. 이제 제가 뭐 특별히 뭐 압력을 좀 넣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갑갑니다. 오늘 충북 제천 스타스 캠핑카에 왔는데, 오늘 특별 차량 레스타.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앞에 지금 대표님이 계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 예,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가볼까 합니다. 네네, 예. 반갑습니다. 손님이랑 지금 얘기하고 네네네. 계신데, 어떻게 촬영을 해도. 아, 선생님, 네,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촬영하십시오. 예, 이따가 또 뵙겠습니다, 예예. 그럼. 예. 자, 대표님. 네. 요차죠, 요차. 네네, 촬영입니다. 예, 앞에부터 좀 볼게요. 네, 요거는 대우 레스타 차량입니다. 레스타요? 네네. 대우란 말도 참 오랜만에 들어요. 요즘은 자일 대우죠. 자일 대우. 네. 이게 옛날에 그 이스타라고 해야 되나? 그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보니까. 그렇죠. 앞에 좀 디자인이 좀 비슷하긴 한데 얘가 예. 더 세련되긴 하죠. 실내로 들어가면 안으로 이렇게 오므라지는 차예요. 아, 그래서 레스타가요? 실내가 좀 많이 좀 좁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데 좁은 거 감수하시고도 레스타를 타시는 분들은 승차감 이거를 포기 못 하시니까 레스타를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이게 몇 년식이죠? 요거는 13년식에 15만 킬로입니다. 15만, 네. 13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도색도 다 새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닝도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어닝도 3에다 들어가고요. 아. 태양광은 400와트 두 장, 800와트 사용하고 아, 800와트. 이 부분이 다 지금, 옛날에 후미에 있지 않았었나요? 요거, 한전부터. 차주분께서, 예. 같이 달아달라고 하셔서 앞으로 아. 납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기는 이제 외부 아울렛이고요. 응. 네. 그 다음에 이쪽은 샤워기. 샤워기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쪽으로 다 넣었고요. 우선 요차 같은 경우는 청수가 한 400리터 정도 되고요. 아, 물통이요? 네. 오. 그리고 컴프레셔 들어가 있고. 아, 에어 컴프레셔요? 네네. 뭐 모래 같은 거털수 있게끔. 그렇죠. 먼지도 털어내고. 새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네요? 네. 그리고 자체 배터리 이제 방전이 됐을 때 점프할 수 있는 점프 장치가 추가로 연결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전장 전고 뭐 전폭 어떻게 네. 되는지. 요게 차 길이가 카운티보다는 조금 더 길어요. 아, 레스타가요? 네네. 그래서 7m 한180 정도 나올 거예요. 전고는 전고는 3m. 3m고 네. 전폭은 2m 폭은 정도? 2m 4cm인데 그냥 2m 보시면 되고요. 요차 카운티보다 장점이라면 우선 승차감. 아, 승차감 예, 나아요? 승차감이 뭐 차이가 카운티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되게 많이 납니다. 이거는, 아, 물통. 네, 물주입니다. 물주 요게 좀 높은 이유가 물통이 조금 높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전에 보통 이 정도 있었는데, 네. 물통이 좀 높아요. 그리고 요게, 와, 바퀴가 지금 왜 이렇게 깨끗합니까? 어제 세차를 좀. 이거 새거 아니죠? 네네. 저희가 지금 전시차로 작업을 하려고 구매를 해놨던 차량이고요. 네, 오셔서 차량 보시고 바로 계약을 하셔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13년식에 15만 띈 거. 네, 그래도 이 차도 부식 하나 없고요. 여기도 그럼 뭐 똑같은 건가요? 달라진 거 없어요? 여기도 이제 컴프레셔 하나 추가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여기. 네네네. 그러면 건 여기다가 연결할 수 있는 건가요? 뒤에서. 지금 싱크대 쪽으로 빼놨습니다. 아, 노즐 케이블을요? 네네네. 여기가 전체 이제 네. 수납장인데. 여기는 이제 에어컨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 네, 있고. 그리고 요 밑에는 보조 수납장. 안에다가. 네, 스테인리스로 작업을 해서 집어넣고요. 지저분한 것들 넣으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은품으로 나가는 접이식 시트. 접이 시트요? 네네. 릴렉스 의자만을 그렇죠. 캠핑 가서 네네. 앉을 수 있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두 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줬는데 이제 3펌으로. 아,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 드려. 옛날에 네. 소개 안 했습니까? 어, 뭐 그때는 찾으시는 분이. 아. 그래서, 네. 어, 이 앞에 이 운전석에 문이 이렇게 생겼네요? 네. 야, 맨날 컨티언 보다가 어, 모양이 진짜 이거 좀 많이 다르네요. 네. 레스타의 장점이 문짝 부식이 없다는 거. 문짝 부식이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썩어 가지를 않는다는 거. 네. 카운티의 이제 고질병이죠. 여기 쪽에 썩는 게. 우리가 뭐 현대 지금 깔라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아, 저도 카운티를 많이 만들지만 네. 한 10대 중에 한 대 빼고는 다 썩어 있어요. 아, 진짜. 네. 그건 어째 고질병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제가 고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에 있는 분들이 보면은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죽일 놈이죠. 네. 아, 근데 사실이잖아요. 네,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안에 레이아웃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요 뭐 이게 못 보던 거네요. 네, 배터리 방전됐을 때 점프할 수 있는 시간 장치입니다. 아, 아까 네. 말씀하신 거요? 네, 네. 아, 한 1.5m 정도로 이거를 이제 만들어 드려요. 방전이 됐을 경우에 네. 예. 꽂아 놓고서 점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충전도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요거는 네. 예, 출입문에 이제 리모컨 사이 번호키가 적용이 돼서요. 어? 아~ 네, 리모컨으로 열고 닫고도 다 하실 수 있고 번호 눌러서 열고 닫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문고리. 예, 여기는 이제 후드를 걸어놨고요. 예. 잠깐 네. 좀 보겠습니다. 네. 빌트인에 150리터짜리 냉장고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 150인데 왜 이렇게 슬림해서 그런 건가요? 네, 슬립하고 어. 예. 근데 이쪽으로 어쨌든 더 못 붙여요. 에어컨 나가는 바람구멍이라서 더 붙이니까 빈 공간이 남는데 이 공간을 그냥 오픈장으로 이렇게 긴 짐을 그냥 넣고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오픈장을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가 테이블? 네. 아, 가변형이네요? 네네. 그럼 여기 내리면 여기 잠설 또 애들은 이제 잘 수 있고 이제 성인은 조금 자기 좀 힘들죠. 네. 그래서 위에 상판 여기 대리석인가요? 네, 인조 대리석입니다. 아, 무게를 다 지지할 수 있는. 그때 보셨던 그 튼튼한 제품으로. 튼튼한 제품. 네. 한번 내려봐 주실래요? 네. 무겁게 힘이 많이 쭉 올라오죠. 네. 여기도 똑같이 리무진 시트요. 네. 2인. 여기, 아, 저쪽이, 아, 이쪽도 앉을 수. 네. 한번 들어, 앉아보실래요? 들어갈 수가. 아, 어른, 성인이. 아, 성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네. 뭐 저도 그렇게 등치가 작은 편은 아니지만. 네,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아, 네. 창문이 카라반 도어가 적용이 돼 있고. 네, 있고. 아, 커튼도 있고. TV는 요번엔 적은 걸로 했네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27인치인가요? 이게 24인치입니다. 이쪽에? 네, 여기는 블라인드. 블라인드 하면, 치면은? 블라인드 딱 치니까 완전 달라지는데? 네. 여기가 어디죠? 나의 집입니다. 나의 집입니까? 딱 보니까 지금 냉장고, TV, 딱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는, 야, 저거 내리는 건 안 내리는 거랑? 차이 많죠. 올리면은 이제 운전석이 보이니까. 그렇죠. 올리면 이제 캠핑카가 되는 거고. 예. 내리면 그냥 나의 집이 되는 거고. 나의 집. 나의 집을 좀 멀리서 한번 볼게요. 아휴. 나의 집. 그 표현 나쁘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부장 이렇게 있고. 네. 상부장은 이제 레스타가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진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부장이 크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도 지금 현재 이 정도 공간까지는 뺀 거예요. 넓죠. 네. 네. 위로 이제 올라가서 좁아진다는 게 네.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알이 잡혀요. 차. 그러네요. 네. 그래서 위에가 좁아요. 아, 이게
레스타의 약간 이제 단점, 네네. 그죠? 장점도 있지만, 그죠. 하지만 이제 승차감이라든가, 뭐 부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훨씬 강하고. 네. 네. 여기는 왜 맨날 이렇게 폭신폭신해서 전 지금 스텝 밟기 좋은데요. 네네. 편안하고. 네. 아 진짜 뭘 밟는 것보다 그 모래밭 그 백사장 갔을 때요. 네. 약간 모래밭 아니면 흙밭. 네. 밤맬 때 흙밭 그 모를 거야. 그 밤에 그 맨발로 네. 흙밭을 걸은 사람들은 알 텐데. 근데 이 비싼 요트 바닥재를 항상 고집하시네요. 아 저는 이게 호불호가 솔직히 있어요. 얘가 이제 진공 청소기로만 청소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염이 잘 되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세척하기가 힘드시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모느름이나 일반 장판에 비해서 좀 단점이긴 해요. 네. 근데 장점은 이제 보온 잘 되고 단열 잘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바를 때 느낌 좋고 예 네, 요런 것 때문에 저는 솔직히 요거를 좀 선호를 하는데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네. 예, 방향을 네. 바꿔서 제가 이쪽 좀 보겠습니다. 아 여기 사다 경고 있고 네. 여기 이제 오디오 그죠? 네. 어 공간이 많이 남네요. 아 그죠. 여기가 지금 레스타가 예, 제가 좀 좁다 그랬잖아요. 통로는 아마 카운티하고 한 요만큼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통로도 굉장히 넓어요. 한 5cm 정도요? 네네. 그래서 통로도 지금 넓게 뺀다고 뺐어요. 카운티보다는 조금 좁지만 조금, 예, 좁네요. 네.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걸리적거리진 않습니다. 네. 네. 제가 한번 가볼게요. 카운티든 지금 레스타든 이거 스타스에서 만드는 거는 걸리는 게 지금 없어요. 그쵸. 들어올 때도 그렇고 네. 크게 지금 불편한 점이 없는 게 이 업체만의 또 장점에 보면은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빌트인 네. 디자인이 이쁘고 빌트인이란 거 여기도 지금 빌트인으로 전자레인지가 네, 나도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 툭 하고 이제 튀어나온 게 없다 보니까 네네. 걸리질 않아요. 그죠. 요 차는 이제 캠핑카 보일러 적용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바닥 난방, 온수, 온풍을 다 쓸 수가 있는데 예. 전에는 이제 토출구를 이제 거실 쪽하고 화장실만 빼놨었고 네, 이번부터는 주방 밑으로. 네, 그래서 요 앞쪽에다가 보조 무시동 이탈을 안 달아도 되게끔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다시 빼드렸고요. 네. 네, 그다음에 싱크대 밑에. 공간들. 네, 싱크대 밑에 네, 요게 에어컨. 네, 에어컨 쓰실 수 있는 식은 장치고요. 식은 장치. 네, 네. 그럼 나중에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에어선으로 연결하시면 밖에까지 다 돌아가죠. 선 연결은 뭐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니까. 그 차주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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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래서 이제 밖으로 노출되는 것보다 안쪽으로 좀 넣어 달라고 하셔 가지고 이제 주방 쪽으로 넣어 놨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배터리 메인 차단 장치. 좋구나. 예. 요거는 이제 차 배터리를 점프를 하시거나 할 때 과전류가 들어가면서 이제 충전기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오프 상태로 꺼놓으시고 점프를 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 상태로 두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배터리 점프하실 때만 내리시면 되고. 여기는 뭐 전에도 보셨던 수전. 네, 수전을.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랍장. 서랍장이 얘는 좀 크죠. 왜 안 열려요? 근데 저 댐퍼가 좀 세서 예, 이번에 좀 몇 번 사용하다 보면은 좀 이제 길이 나겠죠. 그죠? 지금은 좀 뻑뻑해서 예,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싱크대도 좀 넓게 뺐어요. 판도 예, 왜냐하면 여기 세탁기가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칸이 좀 넓어졌습니다. 예. 이만한 공간에 네, 서랍장이 공간. 하나가 더 나옵니다. 맞네요. 네, 맞습니다. 양념장. 양념장. 네, 네. 예전엔 여기도 와인 냉장고요? 네, 와인 냉장고 들어간 차량도 있고요. 네, 네. 이거 보면 차주가 원하면은 그렇죠. 원하는 건 저희가 다 해 드립니다. 네. 원하는 건 다 해 준다고. 네, 네. 돈만 주면 돼요. 왜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있네요. 분전함이? 저희는 이제 카운티 레스타는 220 분전함은 다 한쪽으로 주방 쪽으로 다 매립을 시켜드려요. 그래서 이제 종류별로 이거는 근데 차종마다 네. 위치가 달라지는 건가요? 예전에 뭐
뭐 이쯤에도 있었고. 아, 그거는 이제 대형 버스급들. 아... 예, 그리고 카운티 레스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 넣어드려요. 하나. 네. 아, 요게 다 지금 네. 집약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죠. 여기서요? 네. 네, 우선 메뉴에는 이제 캠핑카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캠핑카 보일러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적상계. 네. 네, 요거는 적상계가 하나가 더 추가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망가졌을 때 선만 바로 연결하시면 쓰실 수 있고요. 네, 요거는 전번에는 이제 스위치 방식이 아니고 이제 블루투스 방식이었는데 요번에는 스위치 방식으로 작업을 해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버터 스위치하고 이제 어닝등 오디오 예비 스위치. 요거는 예비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추가로 전기 장치를 추가하셨을 때 스위치를 이제 요런 똑딱이 스위치 말고 그냥 바로 연결해서 쓰실 수 있게끔 이제 따로 예비를 빼드린 거고요. 여기는 이제 혹시라도 모르면 이제 열 발생이 될지를 몰라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점검창 얘를 열면 안으로 손이 들어갈 수가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죠. 아, 전 잔뜩 뜨래도. 그렇죠. 근데 안 뜯고 어떻게 수리가 가능해요? 제가 한 거는 아니까. 네. 밑에. 여기가 좀 더 높아요. 여기 침대를, 예전에 전시 차량. 네. 그거 봤을 때보다. 네, 침대가 좀 높은 게. 네. 물통이 400리터다 보니까. 네. 트렁크도 있어야 되고, 넓어야 되고. 그리고. 뭐 물통도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침대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냥 올라가긴 힘드니까 사다 여기다 발을 하나 만들어 드린 거예요. 아, 이거 네, 밟고 올라가실 수 있게끔 한 12cm 정도. 저게 12cm면은 나머지 저게 한 70, 한 60 정도 60. 됩니다. 네. 그러면 전체 지금 한 70 만에 70 정도 그죠? 나오죠. 네네. 한 번만.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아, 네. 아, 그게 없으면은 힘들죠, 올라가시기가. 예, 짧은 다리로는 좀 짧죠. 그리고 여기는 이 부어가 푸시. 예, 푸시도어 항상 이거. 네, 사랑합니다. 저를요? 아, 푸시도어를. 공간이 일반적인 공간이요, 그죠? 근데 좀 넓을 거예요, 막상 들어가 보시면. 내가 근데, 가는 데마다, 다 넓다고 하니까. 아, 진짜 들어가 보시면 진짜 넓어요. 보통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근데, 한 이만큼 얘가 더. 그죠? 이만큼이 더 남아있는 거죠. 이만큼이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한 30cm 정도. 아, 30cm? 네. 그 정도네요? 30cm 정도가 이만큼 넓어진 거죠. 카운티 보통, 그죠? 네. 카운티 하면은, 여기부터, 이거 한 1m 정도? 한 1m 12. 20 정도, 예, 네, 길어봐요. 20 정도인데, 요거는 1m 40이에요. 아, 전체 1m 40이요? 네네. 여기 그럼 폭은요? 폭은 750입니다. 750에 네. 1m 40이요? 네. 카운티 할 때도 1m 40 했나요? 1m 30 이었습니다. 아, 요번에는 네. 10을 더. 아, 네, 그거는 이제 차주분과 상의를 해서, 좀 이제 화장실을 좀 넓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예. 네, 거실 공간을 조금, 침대는 동일해야 되고, 화장실은 넓어야 되고, 그래서 거실 공간을 조금 줄인 거죠. 근데 여기가 좀, 이게 아로진다는 게, 그 카운티가. 네. 레스타가. 지는 게 많이 있죠. 아, 이거 그러면은 180이 넘는 분은, 서 있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예. 네. 샤워를 하려면은 공간은 충분하고요. 예, 여기 이렇게 서서 변기에 앉아서 샤워하셔야죠. 샤워기가 이쪽에 숨어 있었구나. 샤워기죠. 네, 그리고 예. 뭐 샤워하실 때는 돌려놓고 용변 보시거나 하실 때는 이렇게 돌려 앉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창문이 있기 때문에 뭐 채광도 뭐 다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샤워 중일 때는 그냥 올려 놓으시면 환기를 그러면 창문으로만 창문하고 환기팬하고 다 있습니다. 여기 또 있구나. 예, 환기팬하고 있고 요거는 순정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 다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 하시기 편하시게 콘센트 따로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넓죠 전에보다. 네, 한쪽으로 다 몰아버렸어요. 네.
이제 침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실 이렇게 조금 좀 답답하죠. 아니, 대부분 레스타가 여기 천장에 상부장을 안 넣어요. 네, 넓게 쓰시려고 이쪽에 사선으로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데 어차피 침대도 올렸고 그래서 여기를 더 안 넣으면 더 넓어지긴 하는데 캠핑카가 수납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디자인은 저희 전시차하고 동일하게 해달라고 하시고 디자인은 이뻐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장을 큼직하게 집어넣습니다. 거의 카운티급이에요 지금 장이. 그죠? 굉장히 크죠? 진짜 광활합니다. 네. 이쪽도 마찬가지죠. 네, 똑같이 길게 해서 에어컨 토출구는 다 달아놨고요, 두 개씩. 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이제 노래방 밑에도 다 수납장 옆으로 다 똑같이 네 넣고요. 그 다음에 침대 밑에도 두 군데가 수납장이 따로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요 밑에도 하나 있고요. 저 앞쪽에도 하나 있고요. 뒤에 이제 캐리어 에어컨 네, 있고. 네, 캐리어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아까 앞에서도 이제 네. TV가 있었는데. 네, 뒤에도 TV 있고요. 네, 이거는 32인치입니다. 32인치. 네. 여기도 빌트인. 똑같이 떨겠습니다. 예. 네네. 아, 요거는 이제 무선 마이크 챔바. 챔바요? 네네. 그 무선 마이크에 소리를 송출해주고 보내주고 하는 장치고요. 네. 예, 요거는 220 콘센트. 그 다음에 요거는 USB. USB고, 네. 이거는 셋톱박스. 스카이. 네. 아, 여기서 봤을 때는 크게. 그죠. 또 모르겠네요. 네네. 제가 그쪽에서 봤을 때는. 좀 답답해 보이죠. 네, 천장에 자꾸 보이고 하니까. 네네. 이 느낌이구나.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네. 전기 시설에 대해서. 네네. 뭐 배터리, 태양광 다 하나하나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930A. 네. 그 다음에 솔라는 400W 두 장에서 800W. 800, 예. 네. 그 다음에 인버터는 3.5kg. 네, 통합 충전기 60A. 예. 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총수가 400이었고. 총수 400에. 오수가 150. 150. 네. 알겠습니다. 했을 때, 뭐, 이런 이제 제작은 차주와 이제 협의하시면은 뭐 높낮이라든가 그렇죠. 예, 흐로 죽을 가능한 네네네네.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레이아웃으로 제작했을 때 제작비가 네. 저희 지금 요 차량 기준으로 했을 때 5,300입니다. 5,300이요? 네네. 네. 제 옆에 타서 승차감이 네네. 어느 정도인지. 네. 돈들을 필요 없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느껴보시면 돼요. 자, 여기 방지턱 한번 넣어볼게요. 네, 방지턱이요. 지금 한 35kg. 보셨죠? 이야, 부드러운데요? 네. 그죠. 저기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면은. 예. 브레이크 안 밟은 상태로 지금 넣어. 안 밟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소리가 하나도 안 나네요. 잡소리 안 나죠? 네, 저 뒤에 네. 삐그덕 소리라든가 이런 거. 그렇죠. 약간 OS에 약간 조금 나오긴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여기 천장에 배선 들어가는 것들인데 그 배선 올리는 것인데 이제 이게 엔진이 커민스 엔진이라서 예. 엔진 소음은 카운티에 비해서 조금 편이긴 해요. 근데 많이 기다리셨죠? 안녕하십니까. 예. 예. 지금 이제 요차 차주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다음 이제 레스타 2호차 차주님이십니다. 아까 저 처음에 왔을 때. 예. 예. 아, 이 레스타 2호차요? 네. 예? 공정한이 있을 거네. 예. 지금 이제 제작 중이죠. 색상이 특이한데요? 예예. 예. 이거 화이트랑 예. 블루? 예, 예. 하늘색. 하늘색. 아, 여기가 스타스는 건데 예. 화이트랑 블랙으로만 하는데 예. 여기는? 이제 제가 뭐 특별히 뭐 압력을 좀 넣었죠. 압력이요? 오, 아니 되게 신선한데요? 지금 완전히 모든 걸 다 지금 탈거한 상태네요. 예, 예.
자, 그러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네. 저희 셋이 다 같이 인사할까요? 아, 그러시죠. 의도치 않는 이제 정모 같은 개념으로.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은 다음에 또 다른 걸로? 뵙는 걸로? 안에 있는 차로. 아,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